주전경쟁에서 밀렸다 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. 아. 괜찮아요? 그냥 해. 할 거면 제대로 하고 안 할 거면 안 하는 거. 아, 역시 프로. 네. 너 안 한다 했잖아. 저도 좀 저를 가끔씩 좀 뭐 창피한 얘기지만 가끔씩 한 번씩 검색해보고 네. 제가 골을 넣었다거나 좀 잘한 경기 그럴 때 좀 네. 검색을 하는데요. 나무일키 같은 경우는 좀 생소한 편이라 그래서 프로필 사진 혹시 이번에 나온 거 보셨어요? 예, 봤는데 네. 아 이날 좀 면도 좀 할 걸. 먼 얘기지만 아내를 치닫을 네. 때부터 부번을 하게 시작하게 돼서 네. 축구화를 벗는 그날까지는 그 번호를 달 수 있도록 또 그 번호에 부끄럽지 않은 선수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. 근데 그렇게 안 보이세요? 그렇게 보이잖아요. 아니 진짜 그렇게 안 누가 있나요 그럼? 저보다 나이 들어 보이는 선수가 누가 있나요? 아, 한 명 있다. 윤보상. 아니 정확합니다. 아주, 아주 정확합니다. 네 아주 정확하고요. 제가 프로를 데뷔해서 그때 팬 공모를 해가지고 제 입으로 네? 그렇지만 제가 좀 그 정도였어요. 어? 또 분유캄프 같은 경우는 저희 첫째가 태어나고 나서 좀 좋은 활약을 펼쳤거든요. 팬분들이 굉장히 또 이쁘게 또 위트 있게 지어주셔서 네.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이 잘 가고 있고. 이 연도가 좀 정승수를 밀어주는 연도였나 봐요. 티아고 선수도 확실히? 중간에 가고 그렇죠 중동으로 가고 그러니까 그때 좀 고마웠지 아 고마웠어요? 그때 워낙 티아고 선수가 페이스가 좋아가지고 티아고 고맙다 아직 보시면 아주 조그맣게 우리 정은 선수도 네 운이가 그때 네.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같이 있었다고 그렇게 크게 존재감이 없어 아 근데 운이 제가 정말 좋아하는 동생입니다 본인이 레전드로 생각하십니까? 하나, 둘, 셋! 네. 어. 뭐 이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 아닌가요? 한 시즌 다섯 개 대 득점왕이 아니고 다섯 개 대 연속. 연속이 빠졌네. 그게 중요한 건데 되게. 아이 뭐. 삼켰죠. 어. 아, 나 이거 하고 나 진짜 안티 너무 많이 생기겠는데. 아, 아니에요. 이... 골과 이 경기를 많이 기억해 주세요 지금 또한 그래서 영조국 이름 석자를 또 한국 축구에 알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골이었고 또 한일전이었고 결승전이었고 골든골에 네. 네, 말을 뭐. 끝나버린 거 아닙니까? 예 뭐 네, 그렇습니다 네. 아 참 좋네요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고 싶다 넌 그는 이후 후반기에만 8골을 기록한다 아버지들이 자기 아이한테, 자기 자식한테 좀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고 싶은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의미가 있는 이슈가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뭐 방출이 됐다 뭐 이런 거는 절대 아니고요. 뭐 그렇게 성공하지도 않았지만 실패한 것도 아니었고 또 그렇게 평이 나쁘지도 않았기 때문에 외국에 있으면 여권이 안 나와가지고 여권이 안 나와 좀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말씀해주면 조금 저는 좀 섭섭하긴 하더라고요. 네, 그러면 네, 저는 다시 짚고 넘어가야겠네요. 방출은 절대 아닙니다, 여러분. 이때도 조금 약간 좀 재밌는 게 원래 9번 선수가 있었어요. 아마 외국인 친구였을 거예요. 6개월 하고 떠나가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 다 감수하고 구단이나 또 최영수 감독님이 그걸 굉장히 좀 이쁘게 봐주신 것 같아요.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그 구단에서도 해줄 수 있는 게 등번호 9번이라도 주겠다. 아, 그만큼 저한테는 9번이 굉장히 의미 있는 번호인 거죠. 애착이 가고. 이 시즌이 없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저한테는 많은 걸 던지고 모험을 했던 거거든요. 남길 감독님이 많은 배려를 해주셨고 제가 좀 어떻게 보면은 마음이 급할 수도 있잖아요. 내가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. 뭔가 해야 된다. 그럴 때마다 이제 감독님께서 한 번씩 딱 잡아주시고 해서 좀 저한테는 생명의 은인이죠. 축구선수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. 근데 솔직히 저는 이제 아름다운 이별이라는 말은 솔직히 안 믿거든요. 이별하는데 무슨 아름다운 이별이 있어. 근데 이때는 정말 이때 이후로 아, 아름다운 이별은 있구나. 감사한 마음이 굉장히 큰 팀인 것 같아요.
감도 좋았고 몸도 좋은 상태가 좋았는데 처음으로 이제 햄스트링 근육 부상을 당하게 돼가지고 그렇게 장기 부상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. 그 여파가 굉장히 컸던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솔직히 좀 강원 FC한테는 좀 미안한 마음이 굉장히 커요. 해강 대비 커리어가 아주 좋은 선수라고. 아 그래도 뭐 좋은 선수라 그러니까. 근데 또 이렇게 해야 또 약간 보는 맛이 있지 않나요? 또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기복도 있고 했는데 얘가 뭐 120골이나 넣네? 이 친구 사람 냄새 나네. 인간미 있네.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 뭐. 뭔가 제일 아쉬운 부분이 그거예요. 솔직히 K리그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 많은 걸 이루고 많은 걸 겪고 했지만은 뭐 지금 또한 굉장히 많이 아쉽기도 해요.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픈 손가락? 가장 어려운 게 어떻게 보면 저희 때는 신인왕이었거든요. 저희 때는 저희 때가 나이가 되게 많아 보이네. 1년 차 진짜 평생에 단 한 번만 딱 한 시즌만 받을 수 있는 상.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영플레이 상이라 해서 맞아요. 23세 이하 3년 차인가 뛰면은 자격 조건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데뷔 시즌에 한 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좀 치열하기도 했고 굉장히 좀 어려웠지 않았나. 오늘 전체적으로 나무위키 저와 팩트체크를 해보신 소감이 어떠신가요? 먼저 뭐 제가 좀 몰랐던 사실도 많이 알게 돼서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 된 것 같고요. 또 내년에는 제주 유나이티드에 또 더 많은 이야기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올해 최선을 다해서 저희 팀이 원하는 목표 꼭 승격을 하게 위해서 좀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요. 빠른 시일 안에 K리그 경기장 안에서 뵐 수 있도록 저희 선수들 또한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. 네, 고생 많으셨습니다. 아, 힘들어. 고생하셨습니다. 네. 저도 말 너무 잘하셨는데요?